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살펴보고 있는 텔레칩스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호텔신라,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태용로직스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공맥널티 좀 보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텔레칩스에 대한 투자 의견 주고 계시고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호텔신라를 함께 선택을 해주셨네요. 투자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? 네, 우선 텔레칩스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모바일 수신칩과 통신 모듈 쪽에 대한 개발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텔레칩스는 작년에 좀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성공적인 흑자 전환을 만들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차량용 매출, 반도체 매출에 대한 증가에 있어서 가장 더 긍정적인 면은 적자 상황인 상황에서도 투자를 매출의 30% 이상의 R&D 투자에 좀 참여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로서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텔레칩스에 대한 몸값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최근 반도체 개발사인 오토실리콘과 함께 오토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SK온과 함께 반도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의 협업이 좀 이루어진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고 이런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들은 2022년에도 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좀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주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특히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신다면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저점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시장이 조금 어려운 국면에서도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면세점과 호텔 관련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. 특히 오늘 11시부터 정부가 이제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 방안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해제가 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좀 시행되는 점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전일에는 특별 여행주의보라는 이슈를 해제를 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물론 지금 상해 봉쇄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을 좀 턴어라운드 시키면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의 가도가 탈 것으로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점에서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저렴한 국면에 놓여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. 호텔신라 역시 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, 선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선점해서 미리 매수하셔서 좀 올라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오늘 텔레칩스와 호텔신라의 두 종목 좀 살펴봤고요. 지금까지 이델리온 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